마산 정상이고요. 위에 또 삼각점 위에 탑이 없어졌고요. 지난번에 올라올 때 있었는데 많이 올라오네. 사람들이 지금 산으로 다 올라오네. 마산 정상 스카이 통유리랍니다. 저기 덕서, 팔당, 양수리, 한옥시동이고요. 여기가 정상입니다. 348m. 이쪽이 영마산 명품소나무 제1호. 2009년 10월 1일 강진구청장, 구청장. 지금 용마산 정상에서 삼각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데크도 근래에 만든 거고요. 삼각점하고 정상하고 사이에 있는 데크길. 약재명 아비액틴 유제 1.8% 수용량 10ml. 여기 벙튀기 골이요. 여기가 중국 사동인가? 그럴 겁니다. 강진구 중국 사동. 저쪽이 잠실. 이쪽이 팔각정 위 사거리. 이렇게 깊게 내려가면 팔각정이고요. 이걸로 하면 정상 쪽이고요. 여기서 들어가면 김고랑 공원 1.18km. 이쪽은 의정부 없네요. 여기가 연마산 팔각정이고요. 연마산 동심 산악회 체육관 폐쇄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 위쪽이 정상이고요. 벚나무가 부러졌는가 보네요. 한악산, 세종대학교, 남산, 북남천, 민주학교, 한산, 민항산, 청평교가 보이고요. 저기 북한산이 보이고요. 어제 갔다 온 곳, 대군대. 저기 앞쪽에 있는 게 인수봉이고요. 인수봉이 810m고, 뒤에 백운봉은 836m가 그렇습니다.
정상, 정상 쪽. 오늘 사람이 많네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만든 팔각정 아래에 있는 데크길이고요. 여기가 삼거리입니다. 똑바로 들어가면 대원고등학교 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디지? 연마산역 쪽이고요. 길이가 저한테까지 300m 되고요. 50m인가? 여기가 샘터가 있던 곳인데 지금 물이 흘러가네.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앞에 중공역이고요. 이쪽이 팔각정. 여기가 물이 흐릅니다. 이 명품 소나무가 있고요. 저 밑에는 이름 없는 묘가 있고요. 저기가 용마산 210m 지점에 있는 옛날 약수터 자리고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뭔가 저기 큰 나무가 있고요. 여기 암벽이 있고요. 이 산은 전부 하강수로, 하강석으로 되는가 봅니다. 저기가 팔각정. 여기 소나무도 맛있어요. 두가로, 새가로. 이게 두 갈래로 갈라졌네. 3075번. 저쪽이 용곡초 쪽이고, 용곡초, 용곡중, 그 옆에 대원고. 저쪽 암벽이 아까 올라간 쪽이고요. 저쪽에 한번 불이 났고요. 저기 용마포 쪽입니다. 와, 지금 밑에 완전 암벽이네. 꼬리는 골. 저 왼쪽이 팔각정이고요.